오늘로 잠복 3주하고도 2일차. 오늘은 꼭 잡는다. 선배님, 놈이 도착했답니다. 문 닫는다. 어휴! 브라더! 오케이, 해결했어? 살이 점점 쪄. 왜? 친구 당겨야지. 아, 네. 빨리 친구. 물건 좋아? 그럼! 확인시켜줘야지. 자, 보셔, 보셔. 좋네. 확실하지, 우리는 찐이지. 야, 봉투지 마봐. 저기 저놈 맞지? 뱀문신, 빡빡이. 맞습니다. 좋았어. 몰래도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준비됐어? 아, 준비됐지. 야, 들어와. 야, 빡빡이도 왜 이렇게 많아? 아니, 어떤 놈의 도목이야? 야, 야, 그거 있잖아, 리모트 콜. 본부에 확인해봐. 네, 알겠습니다. 선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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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놈! 선배님, 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. 아니야, 도목이 이 안에 있어. 찾아봐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저 놈인 것 같습니다. 저 아니에요. 어, 그, 나도 아니야. 저 놈이야. 아, 저도 아니에요. 어, 저 놈 맞습니다. 맞아. 저도 아니에요. 뭐. 제발. 나도 아니에요. 뭐. 선배님, 리모트 콜을 말입니다. 지금처럼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얼 현장 원격 지원 서비스지 말입니다. 현장에 문제 생기면 바로 리모트 콜 연결만 해주시지 말입니다. 이번 범인 검거의 1등 공신. 리모트 콜 기억하십시오.